아멘이십니까? 아멘. 새로운 회개 연도 시작하면서 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생애 마지막 예배처럼 드리십시오. 성도는 신앙의 하루살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무사히 마칠지 안 마칠지 우리 모릅니다. 내일은 우리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 예배가 내 생애 마지막 예배라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로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오셔서 미리 와서 생애 마지막 예배라면 그렇게 준비하고 목이 터지도록, 심장이 터지도록 주를 찬양하고 생애 마지막 말씀처럼 듣고 아멘하고 우리 안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 온다면 다들 일어서겠죠. 늦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자리에 우리가 올 때에 얼마나 무성의하게 와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도 온갖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역사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새로운 회개 연도부터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생명도한 예배를, 찬양을, 경배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 같이 한번 온 교회가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새 생명 오아시스 교회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오시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흘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의 무너짐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하나님 앞으로 감사의 박수를 한번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소서, 임재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세상